지금 영상에서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지금 손바닥 보이시죠? 제 손이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일반 장갑 뭐좀 크게 나온 S나 M 보통은 끼는데 남자 손치고는 되게 작은 손이에요. 근데 핸들이 상당히 작아서 요거는 조금 좀 뭐랄까 레이스카 뭐 이렇게 타는 것 같고, 디젤 차다 보니까 디젤 특유의 약간의 그 진동 있잖아요. 디젤 특유의 약간 거친 질감, 그런 느낌은 사실 좀 있고 있는 편이고, 실내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딱 보니까 왠지 모를 그 수입차 특유의 뭔가 정돈된 느낌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룸미러도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걸 열어봐도 되나? 요건가? 눌러보자. 눌러보면 아이씨, 지금 눈이 와가지고 이거 열어도 되나 모르겠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리고, 요거는 땡기는 거냐 뭐야? 이거 닫는 걸 모르겠다. 어떡하냐? 이 커튼인가 이게? 커튼인 것 같은데. 이거 커튼이구나. 커튼하고 선루프 버튼이 별도로 있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뭐 특이하다고 할 점은, 제가 이제 수입차를 많이 안 타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레버, 그러니까는 뭐 기어봉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뭐랄까 생소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러보면, 오케이. 스포츠 모드. 다시 내려서, 표준, 에코, 샌드, 머드, 스노우. 와, 다양하게 있네. 그다음에 요거 누르면, M모드로, 그러니까 매뉴얼 모드로 해서, 패들 시프트, 여기 패들 시프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M모드로 했을 때 이거를 뭐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지, 조작을 통해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지는 한번 조금 이따가 주행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푸조 5008 GT. 트렁크는 생각보다 넓고, 그리고 요런 뭐라고 해야 되냐, 요거 말리는 거, 요거 커버라고 해야 되냐, 이제 뭐 뒤에 짐하고 분리되는 커버도 이렇게 롤링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하나 둘셋 좌석 다 접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 수입차들 해치백이나 SUV나 그런 것들은 이제 외국에서는 고난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렇게 해놔야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뭐 견물생심이라고 모르고, 도난율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뭐 여기에서 뭐 바람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창문 열고 다닐 때 여기가 막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도 방지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다 벗겨야 되나 본데? 모르겠다. 트렁크는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3열도, 이거 좌석인가 본데? 여기 컵홀더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좌석인가 봐요. 안전벨트 있네, 여기. 여기가 좌석인가 봅니다, 좌석. 그래서, 이거 들어 올려서 좌석으로 7인승으로 되는 차인 것 같습니다. 전동은 아니고, 이렇게 손잡이로 되어 있고,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좀 봐봐. 여기서 다른 게 뭐가 다뭘 다른 것 같아? 네가 볼 때. 요거 카바. 카바 이거 다른 거고. 예. 그리고 이거 뭔지 알지? 자석 거치대. 핸드폰 코치대. 요거. 이게 뭐 저 산타페이 등으로 빼는 거고. 예. 요거. 아, 카본. 요 카본 카바. 사이에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한 아니 거 아니에요? 사이에 몸 빠지 벌레 같은 거 빠지지 말라고. 아,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요거, 불 들어오는 거. 이거 내가 다른 거고, 이건 내가 다른 거고. 그리고 이게 원래 없는 거야. 아, 이거, 그거. 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요거 빨간 거. 빨간 거 다른 거고. 이거 원래 이거는 돼 있는 거고. 예. 빨간 건 다른 거고. 빨간 건딱 다른 거. 요거 한 그거 거라고요? 다른 거지. 원래 있는 거 없는 같은데? 거지. 아, 그 옆에 또 없는 것도. 그럼 요거는요? 그건 원래 있는 거고. 원래 있는 그건 거. 원래 있고 그거 없고. 똑같이 이것도 없고. 생겼네. 옆에도.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건 산 거야. 적어도 없던 거야. 요거 두 개는 새로 한 그건 산 거고. 거야. 그거 똑같이 하려고. 그건 산 거야. 그 다른 게 없어. 그리고 요거. 아,
요거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카본 하나 시켰어. 요거 다 여기 딱 맞는 카본. 아. 똑같이 하려고 카본.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카본 여기 반쪽짜리 카본이 있어. 아. 요거 이제 시켰어. 거울과. 이게 열선이 없어요? 이건 열선 없어. 아, 수입산 열선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 그리고 와이퍼는 지가 자동으로 되고. 어. 요거 계기판 요거는 안 바뀌어요? 아니면? 바뀌지. 많이 바뀌어 이거. 봐라. 어, 다이얼 타입. 우와, 멋있네 그래픽이. 그리고 또 어쩐지 아까 전에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어, 저기 꽃으로 밑으로. 어... 연비가 10.8km 현재 디젤이죠. 그렇지. 근데 이거 점으로 하더니 2000cc인데 어, 그리고 지금 만땅 넣고서 네. 그때 강릉 갔다 오고 611km 뛰었는데 네. 앞으로 더 뛸 수 있는 게 350km 더 뛸지. 어, 그럼 한 1000km 가득 넣고 1000km 타면 어, 연비가 좋지. 근데 이거 배기량이 몇이라고요? 1500. 아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2000cc로 돼. 2000cc도 있어. 아 그럼 얘는 1500cc. 이건 1500cc. 아. 근데 2000cc가 별로 안 들어왔어요 현재. 아 저는 인터넷에 2000cc 나오길래. 2000cc가 따로 있어. 1500cc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사용이 이게 내려막길. 네. 이거 누르고 나서면 지가 30km면 30km 그대로 나가고. 네. 이건 잘 돼 있어. 이거는 여기 화면에 보면 스포츠 모드, 스포츠 표준 에코 샌드 모드 스노우 누르는 스노우 빗길 어? 네. 이런 건 달려야 되고 모드 진흙탕 모래 에코는 이제는 뭐 잘 연비 좋게 네. 한다는데 그냥 표준 놓고 돼 이제. 네. 그리고 스포츠 모델로 해봤더니 차가 쭉쭉 빠져나가더라. 그냥 편히 놓고 다니는 거야. 네. 1500cc인데 출력은 그러면은 근데 모자라진 않은가 봐요? 응. 그리고 이제 여기 누르면 뭐 눌러요? 이거 누르면 네. 그거 뭐야? 서비스까지 아. 7000km 남았고 요소수는 2400km 이상 아직 탈 수 있고 아. 지금은 노미님이 그래도 뜨잖아. 아, 지가 알아서 온도가 낮으니까 미끄럽다고 나오는 어, 지가 뜨는 거야. 네. 그러니 요거는 거기도 버튼이 있어요? 무드등 요 등등 아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어, 키는 거야. 네. 그러니 여기 차에 들어가서 차에도 보면 여기 다 있어. 스탑 스타터 외부 온도랑 여기 온도랑 안 맞아가지고 네. 작동을 안 하는 게 지가 꺼져. 그리고 사각지대 모니터링은 밤에 우회 되려면 옆에 아. 헤드라이트가 이지 상태에서 옆에 헤드라이트가 또 있어. 네. 핸들을 틀면 옆에 헤드라이트가 옆을 비춰고 옆에 확 해. 그리고 살짝만 틀면 나오고 꺼지면 다시 원상으로 돼. 네, 이런 건 달려 있어. 그 이제 타이어 공기가 이제 네 개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있고. 네. 그리고 바람이 직다르면 이제 여기서 왼쪽 오른쪽으로 뜬대. 그런 거야. 점검 누르면 뭐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달려 있어. 이거 할인 원래 차 값이 얼마라고요? 5천 얼마? 5,600. 5,600이요? 그럼 할인 많이 받았어요? 할인 650. 할인 많이 해주네. 내비게이션이 없네.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건 어차피 핸드폰으로 하니까. 핸드폰으로 하고 꽂으면 되는데 이제 동굴이 달았으니까 이거 네. 내가 핸드폰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핸드폰 꽂지 않고서 동굴이 여기 있잖아. 동굴이. 아 이거 그러면 핸드폰 지금 해가지고 여기 뜨는 거예요? 저절로 지가 뜨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들으면 여기 이 알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알리에서? 알리에서? 어. 아, 잘 되네. 이게 근데 가격이 비싸지. 아, 얼마예요? 이거는 12만원짜리 세일해갖고 89,000원. 이거 그래, 비싸더라고. 아니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하려면 몇십 한국에서 13만원, 14만원 나오더라고. 한국에 설치비까지요? 어? 설치는 직접 해야 돼요? 설치는 직접 지가 하는 거야. 아. 그냥 꽂는 거야. 그냥 USB에다가. 아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응. 이제 메뉴 들어가서 여기에서 예. 어, 핸드폰 조작 다 되고. 그리고 전화할 때는 여기서 내가 전화 누르면 두 번 누르면 전화 딱 나오고. 내비 누르면 내비 다시 뜨고. 어. 좋다. 이런 거 되니까 좋아요. 뭐 여기 열선. 이거는 안에 문 잠금 장치가 없어.
그럼 어디 있어요? 없어. 어디 있어? 잠금 장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잠궈요? 이거는 밖에 사람이 네. 내가 안 열어주면 못 열어. 왜? 여성 운전자 그 누가 문 열고 타면 안 되잖아. 네. 내가 열어줘야 돼. 출발하면 이게 저절로 여기 문 여기 빨간 아... 빨간 불이 들어와 네. 잠기잖아. 이게 잠긴 거야. 네. 그럼 내가 여기서는 다 열 수 있어. 근데 밖에서는 안 열려. 강도 위에 네. 그 방지지. 이거는 외부 온도. 그럼 이거 알고 나니까 그래.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여기에 사양에도 많아 여기에서. 예. 크루즈 컨트롤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아, 여기구나. 여기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네. 밑에 버튼 눌러면 여기 보면은 한번 눌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여기서 몇 킬로미터 움직일 때 뜨는데. 네. 그럼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면 이제 이건 표준 차간격 거리. 아. 원거리 멀리 있는 거 감지가 브레이크 잡고 네. 중간 원거리는 발 앞에서 찾아고 브레이크 지가 알아서 잡고 자율주행 그러니까는 자율주행 그렇게 잘 된다며요. 오히려 자율주행 브레이크가 더 잘 들어. 그러나 다른 차에 비해서 이게 자율주행이 더 잘 돼 있다 이제. 핸들이 좀 조그매 가지고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아, 더 좋고 더 좋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핸들 요 사이로 계기 맞아 핸들 위로 계기 불어보자. 맞아 어. 예. 아까 앉자마자 뭔가 이상하다 진짜. 핸들이 딱 예. 1단 2단 좌석 배치가 있는데 예. 이제 국산차는 내릴 때 문 열면 뒤로 빠지잖아. 이건 그죠. 그런 기능은 건 없어. 그냥 내가 맞춰갖고 2단 누르면 뒤로 그냥 빠지게끔 예. 이렇게 맞춰놓으면 그런데 이거 올라타서 다시 1단 누르면 앞으로 나가고 아. 그 기능은 되는데 문 열리면 빠지는 건 안 된다. 그렇지 이건 안 돼. 아. 그럼 그게 조금 아쉽지. 지금 이렇게 거리가 멀잖아. 이제 네. 내리고 8대 이제 1번 누르면 되고. 그리고 이 차가 좋은 게 또 뭐냐 안마기가 있어. 의자에 안마기가 있어. 안마 기능이 있어요? 안마기 조수석도 있고. 조수석 그 옆에 의자 옆에 보면은 의자 옆에 앞에 보면은 여기 앞에 네모난 거 버튼 있을 거야. 아 보여요. 눌러봐. 누르면 뜬다고. 어디 보자. 눌렀어요. 껐다. 켰다. 됐잖아. 됐잖아. 움직이지. 움직인다. 그런데 내가 여기도 이제 승객으로 돼 있고 내가 누르면 이제 조수 운전석도 내가 이렇게 뜨게끔 나오지. 운전석 온. 조수석도 이거 다 돼. 이거 되게 모양을 이렇게. 뭐 차에 안마기가 뭐. 웨이브 그러면 요거고 네. 고양이 발 뭐 무슨 발 있어. 스크래치는 사이사이 움직이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니까 고향 발이 제일 낫다. 제일 낫다. 돌아가면서 해니까. 네. 근데 이건 약한데 이거는 약하긴 약해. 이거는 소용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냐 장거리 운전할 때 졸지 말라고 시트를 집어놓은 거지.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더라고. 그렇죠. 약간 느낌이 와요 지금. 그리고 이제 끄고 싫을 때 거기서 꺼도 되고 모니터에서 꺼도 되고. 여기서 꺼봐야겠다. 거기서 딱 누르면 화면이 딱 꺼지고 승객 꺼지고 야 안마기도 있고 좋네. 운전석 꺼지고 운전석 꺼지고 없는 것도 낫지 사실은. 그렇죠. 지금 끈 상태인데 네. 그래도 약하게 들어와. 전부 다가 살짝 지금 끈 상태인데 지금 끈 상태 만약에 키면은 여기 켜진 거고 이렇게 꺼진 거야. 근데 바람이 세게 나도 바람이 나와. 바람이 나와. 네,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누르면 더 세게 나오는데 조금씩은 나오더라고. 세다로. 다 꺼도. 끄면은 그리고 끄면 좀 있어요. 네. 살짝 이렇게 나 살짝 나오는 거. 그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완전히 닫히는 거고 막을 수 있다. 막혀 있네. 이거 눌렀을 때는 바람 나 확 나오고. 왼쪽으로 키고 오른쪽 다 그러니까 이게 열림이고 이게 닫힘이구나. 그리고 다 열린 상태에서 완전 닫혀서 네. 그쪽으로 이제 가운데로면 글로 바른 거 반대로 하는 거. 완전히 밀어놓으면 닫히고 닫혔다 지금 닫혔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안 나왔구나. 여기 제일 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오고. 근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 모르겠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꾸 해보고 해야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나도 이 프라시가구서 이건 자석이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했어요. 딱 보고서. 아, 보이네. 얼마만큼 다치나. 예. 다치는구나. 이래도 다 열리기, 다친다는 얘기, 다 열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일려면은 나한테도 조금 여기까지 오지. 길판에서 가, 이제 딱 넘으면 그쪽으로 다 가고 나한테 아예 안 오고. 그렇죠. 그래, 요걸 그래서 요걸 달아놓은 거다 이거지. 옵션을. 모양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요거 아주 필요한 거 저는 터치 잘 되고 USB 충전. 네. 여기 여기서 꽂고서 자석 붙여놓고서 딱 붙여놓으면 필요할 때 딱 아 터치가 잘 되죠. 좋네요 이거. 나도 요, 이거 사야겠다. 요 자석을 요따 달아서 또 꽂아야 되고. 그리고 요거 요 사이에 못 빠지지 말라고. 요거도 푸조 푸조고. 푸조 거예요? 아니면 푸조 로고가 있는 걸 산 거예요? 푸조, 네, 푸조고. 푸조? 로고가 있는 거지. 로고가 있는 걸 샀네. USB도 뒤에도 꽂아가고, 그렇게 구멍으로 껴가고, 여기서 쓰게끔 편하게. 아... 줄 지저분하게 이렇게. 네, 옆사람. 조수석. 조수석용으로. 그리고 요거는 손을 저 안에서 다 갖고, 그리고 다 숨겼다는 거, 이 안에다 또. 이거 다 열어가지고 했어요? 그럼 이거 딱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꽂기 편하잖아. 이거 무선 충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아, 무선 충전 되는데 전화기에 전화 있으니까 내릴 때 네. 안 누고 내릴 때 이거 막 이렇게 하면 충전 되죠. 아 충전은 되는구나. 충전 근데 저 자석 껴놓고 아 저기 불 들어오네. 여기 불 들어와요. 저기 자석 껴놓고 잘 됐다 안 됐다 해. 아, 밑에다 달아야 미스. 근데 어떻게 놓으면 또 되긴 돼. 낮추면 되겠죠. 맞추기가 힘들어. 근데 카바비 쯤은 그냥 한 번에 딱 되는데 그냥 하면 돼. 오 그러네. 그냥 바로 되네. 이거 때문에. 아, 자석 때문에. 그냥 내릴 때 이거 깜깜하니까 모르잖아. 네. 그냥 내릴 때가 많아. 아. 그리고 운전하면서 봐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같이 돼. 이거로 또 접으면 이렇게 싹. 어? 그래서 쓸 때는 2단으로 돼갖고 내가 필요해 있고 아 그러네. 편한 거 많이 사놓으셨네. 새 차 사서 좋으시겠어요? 만족하시죠? 대만족. 연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연비도 좋고. 고속도로 들어가면 1000km 이상 타겠더라고. 고속도로 들어갔더니 23km까지 찍어봤어요. 116도 속도 110km에 23km 86km 하니까 26km까지 찍혀. 근데 이제는 90km, 100km 해서 속력 좀 넣어내면 그래도 21km 나오더라. 근데 연비 20km 넘어가면 골딩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골딩보다 좋지. 아, 요거 운전석에 요게 그냥 뚫린 건데 여기다 화물 넣으려고 요게 맞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양쪽으로. 아 여기 뚫린 거였어 원래? 원래 없는 건데 그걸 갖다 낀 거야. 딱 맞는 게 거기 있어. 기가 막히죠? 예. 네. 원래 있는 거 같아요. 어, 원래 완전 제척 같잖아 그죠? 그렇죠. 이것도 제척 같고. 응.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가 열면 사물함이 되겠고. 어 불도 들어오네. 그리고 이 안에 에어컨 들어오면 에어컨 왜 이렇게 깊어? 되게 많아 이 안에. 많이 들어가. 깊어. 뭐가 이렇게 깊어요? 어, 깊어. 그리고 이것도 빼가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아... 그리고 뒤에 바람 넣는 조절이 보통 식으로 돼 있어갖고 아주 편하게 돼 있어. 우와! 와, 여기도 보통으로 돼 있네. 이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바람 나오는데, 리어 운전하고 여기서 켜놓으면, 예. 눌러면 1단, 플러스 1단. 아, 불 들어오네. 2단, 3단, 4단, 5단. USB도 원래 아니 USB 12V 이거 원래 다 있는 거죠? 이거도 없이 다른 거고요? 카본 스티커는 붙인 거고 이거 그냥 휴지통인데 어디다가 달 데가 없어 솔직히. 아 그리고 이거 이게 있어 원래 있는 거예요? 어 아, 얘도 있는 거고요? 있는데 이걸 찢어야 되는데 이걸 안 찢었어 내가 이걸 이건 찢어가고 카바 요 카바도 이건 내가 산 거야. 아. 원래 이거 네. 시트가 앞뒤 똑같지. 네. 근데 이거 이게 있어 이게. 근데 이거는 뜯어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리고 주머니도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안에 원래 주머니가 따로 있고, 이거. 맞아, 그물망. 응. 그물망인데, 이게 CTA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야. 이게 자석인가봐요? 어, 여기 자석, 여기. 어. 딱 달라붙네. 뒷자리는 이게 구멍이 막혀있잖아, 이렇게. 예, 네, 원래 막혀있어요. 근데 앞에는 구멍이 없는 건데, 아까 그걸 낀 거지. 좋다. 어, 여기 커튼도 있네? 어, 커튼도 있고. 여기다 딱 걸 수 있게. 오. 있을 건 다 있구만. 이게. 산루프. 우와. 1단 눌러면 위에만 살짝 열리고. 예. 네. 한 번 더 눌러면 다 열리고. 우와, 물 떨어진다. 물 떨어진다. 아, 여기 불 들어오네? 그, 지금, 이번에 불 이렇게 들어오나, 다 지금. 요 밝기 조절이 돼 있어. 어, 여기야, 여기. 다 들어와.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 옆에 사이드 다 들어와. 아. 깜깜하면 더 쫙 들어오지. 좋다. 어, 이것도 앞뒤 조절이 되나봐요? 다리 앞에 땡기면. 아. 개별로 다. 그럼 얘가 팔걸이로 쓸 수 있나 본데? 근데 이 팔걸이가 있으면 좋은데, 이건 팔걸이가 없어갖고. 얘를 팔걸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응, 팔걸이가 없는데, 이거는 대신, 땡기면. 아, 되네. 이게면 아, 팔걸이가 아니구나. 일자로. 아, 팔걸이가 없네. 이게 좌석이네요. 그러니까 이 아래 열어보면 원래가 네. 이게 딱 이렇게 붙이는 거지. 딱 달라붙어. 이 좌석. 근데 이거는 여기를 막아주는 거지. 아, 평탄화해가지고. 어, 평탄하게. 이 안에 먼지 들어갈 거냐. 예. 네. 근데 올라오면 이게 되는데 이걸 아예 접혀놓으면 바닥에 딱 되게. 아. 이거는 원래 있는 거고. 꼼꼼하게 잘 만들었네. 아. 7인승이에요? 7인승. 뒤에 이제 화면 열리고. 어, 의자도 뒤에 있지. 어, 숨어져 있고. 아이고. 여러분, 이거. 블랙박스. 에이. 블랙박스 선원 차 나올 때 애초에 깔려서 나온. 아, 영업사원이 해준 게 아니고요? 어. 원래 깔려갖고 저 내비만 갖다 꽂는 거야, 그냥. 어. 앞뒤로 다. 그러니까 한국의 차들은 다시 지금 차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깔아야 되잖아, 블랙박스를.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깔려서 나와, 차 자체가. 그러면은 제품을 아무거나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잭은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기 전용 아이나비라고 한다고. 아, 전용 아이나비 블랙박스. 그럼 고장나면 아이나비 본체만 사가지고 그냥 꽂으면 되죠? 그렇지. 하이팩스는 우리나라랑 틀리니까. 네. 하이팩스도 적어도 충전용으로 하고 놓다 뺐다 끼게 끈 돼 있어요. 지금 하이패스는 전기 연결이 안 돼 있고. 네. 하이패스는 그냥 충전용으로 돼 있어 하고 배터리 카드, 충전해서 쓰고 카드 꽂아 갖고 쓰는 거고. 아. 하이패스가 딸려 나온 게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거지. 국산차는 여기 룸미러에 끼는 거잖아요. 이게 요즘 차는. 그러니까 영업사원님 저건 달아준 거지. 문을 열은 상태에서 내렸을 때 네. 문을 다시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키를 누르고 있으면 문이 다절로 닫아져. 아, 창문이요? 응, 썬루프도 그렇고, 싸. 이상 끝. 이상 끝. 지금 창문이 열려있어요, 창문이. 어, 잠겼는가? 예, 내렸는데, 여기에서 문을 닫고, 문을 닫으면, 창문과 누르고 있어요. 창문이 올라간다. 자동으로. 창문 열고 나서, 누르고 있으면, 우와! 다 열리네. 다 열리네. 와. 여름에 열기 빼내기 좋겠어요. 미리 열어놓고. 그리고 잠깐 닫고 나서 한 번 더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 이야. 이거 좋다. 이제 빨리 골딩 술이 다 끝났나 확인해보러 가야지.